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인일보는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인천일보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따른 인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골목 상권 부활 등 황금알 나는 거위로 홍보된 지역 화폐가 예산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인천항만공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역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천항 골든하버 투자 유치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럼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환경부가 수도권 매립지 대체모지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강경책을 갖고 나오자 숨 고르기를 위해 시간을 끌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인천시는 꽁꽁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기후일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천항 골든하버 투자 유치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IPA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 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자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법 규제로 인해 늦춰지던 골든하버 투자 유치가 관련법 개정으로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앞으로 투자 유치에 집중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